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잡수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겁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전주 남부시장이고요. 여기 남부시장에 물짜장이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점은 도배반점입니다. 여러분들 물짜장에 나왔습니다. 네. 잘 비빈 물짜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멋진데? 근데 심지어 너는 안 먹냐? 아성이 안 먹냐? 미안하다. 아, 뜨거. 이게 짜장면이라기보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울면 느낌도 살짝 나면서 짜장이랑 짬뽕 살짝 섞인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우, 굉장히 독특한데? 해물 종류도 좀 푸짐하게 좀 들어갔고, 오징어랑. 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은 식감, 짜장면 식감과 좀 비슷한 그 질긴데 맛은 약간 짬뽕, 울면? 뭐 이런 느낌? 네. 확실히 특색이 있네요. 이게 저는 물짜장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짜장의 그 달큰한 그 맛이 좀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달콤한 맛은 없고 짭짜름하면서 매콤한 게 뭐 저는 나쁘지 않네요. 저는 괜찮네요. 추천해드릴만 합니다. 근데 짜장면이다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맛을 좀 느끼실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충분히. 분명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경험 삼아서 전주 오시면 좀 드셔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오늘 전주 물짜장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